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제 광동어 배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는데, 오늘은 조금 재밌는 광동어를 해볼 건데요. 의외로 광동어가 한국어랑 똑같은 발음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좀 재밌는 한국어랑 똑같은, 발음이 있는 광동어를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자, 오늘도 오랜만에 여기 홍콩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우리 콘스턴튼, 나왔는데, 한국 갔다가 와가지고 지금 다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럼 한번 몇 가지 한번 제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어로 이제 간단하다. 간단. 어떻게 하죠? 간단. 간단. 예, 간단히 간단히 간단하답니다. 그리고 자, 복잡하다. 복잡. 복잡. 예, 비슷하죠? 비슷하죠? 예, 복잡. 그리고 운동. 완동. 완동. 예, 그리고 습기. 섭해. 섭헤이. 에, 한국어 중에 이기 발음이 여기 발음으로 헤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페이고 그다음에 독서, 독수. 독시 그리고 어디 어디 부근, 부간. 부간입니다. 그리고 자 주말, 짜오못. 짜오몬 이건 조금 안 비슷하다. 그리고 공원, 공윤. 공윙 비슷하죠 이거는? 그리고 예 보통, 보통. 보통.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중국어를 보통화라고 하죠. 보통화를 어떻게 얘기하죠? 보통화. 보통화. 예, 이게 광동어로 예, 보통화란 뜻입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기한, 개한. 개한. 그리고 도로, 도로. 도로. 비슷하죠? 예, 그리고 노력하다, 노력. 롤렉. 롤렉, 롤렉. 예. 롤렉스 시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영원. 웬윤. 예, 랭윙. 그리고 홍콩에도 영사관이 있습니다. 한국 영사관. 영사관은 랭시군. 랭시군. 그러면은 한국 영사관. 헌거 랭시군. 헌꺽 랭시군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대사관. 다이시군. 다이시군. 예, 그리고 도서관. 도수군. 도시군. 예, 그리고 박물관. 博物馆. 못만군. 예,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안 좋은 표현인데, 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조금 약간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하죠. 쓰레기. 좀 얍삽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광동어로? 랍사. 랍삽. 예, 랍삽이 쓰레기란 뜻도 되고요. 아니면은 진짜 좀 쓰레기 같은 사람을 칭할 때 랍삽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을 랍사통. 랍삽통, 예, 통은 통입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이 랍삽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야? 미야. 메야, 메야가 뭐야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알아봤는데,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때또 재밌는 광동어 표현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확인.